선생님 어때요? 완전 깨끗해졌죠? 아니 이게 먼지 괴물 때문에 교실 엉망진창 된 김에 싹 다 갖다 버렸어요. 그래도 그렇지 다 갖다 버리면 어떡해? 선생님은 우리 버리고 토끼인 주제에 왜 화가 많지? 선생님은 도망간 게 아니라 니들이 만든 먼지니까 알아서 처리하라고 빠져준 거야. 선생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처리하면 니들 자립심은 언제 생겨? 어? 평소엔 쥐잡듯이 잡는 주제. 그니까 너희가 오화까지 올 수 있었지. 뭐 너무 고마워하진 마. 소시오패스인가? 어쨌든 잘 됐어. 환경미화는 해야 했으니까 오늘 겸사겸사 하지 뭐. 없는 가구는 선생님이 가져올게. 원래 뭐가 있었지? 여기 베르사체 팔라치오 대리석 책상이 있었어요. 맨날 거기서 모닝신문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곤 했는데. 뭐? 교과서 한번 들여다본 적 없는 게 뭔 신문이야? 응? 선생님이 토끼일 줄만 알지 나에 대해 뭘 알아요? 아! 그리고 그 옆엔 로쉐보브와 패브릭 마정 소파가 있었어요. 아... 쉬는 시간마다 소파에 앉아 티타임을 즐기곤 했지. 여기 오코엔 바람마이자도 이것들이... 됐어! 가구는 선생님이 알아서 가져올 테니까 너희는 게시판 먼저 꾸미고 있어. 재료는... 자, 이 정도면 됐지? 감히 이 몸에게 명령질 말라. 누누이 말했어. 드디어 이 몸에 맞는 교실이 탄생하는 순간이군. 오너라, 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! 아, 이딴 조잡스러운 재료로 뭘 어떻게 꾸밀한 거야. 에메랄드나 사파이어 같은 게 있어야 꾸밀 맛이 나는데. 어허, 달모개구리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. 헤헴, 달모개구리, 이 몸한테 딴 건 필요 없다. 날뛰는 흑염룡 한 마리만 갖다 바치도록! 싫은데? 뭐시? 과연 테두리까지 헐렁무근으로 빠지고 싶단 건가? 계속 그따구로 해봐!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절대 안 해주지! 테두리 풍성충행님! 제발, 제발 한 번만 날뛰는 흑염룡을 소환해주십시오! 그래. 드디어 이 몸에게도! 이게 어딜 봐서 날뛰는 흑염룡이냐! 베터 야! 기껏 목숨 걸고 청소했더니 더럽히면 어떡해! 인테리어인데. 인테리어면 우리랑 상의하고 해야지! 베터너 진짜 그거 안 치워? 저건 또 어디서 난 거야? 뭐? 네가 줬다고? 재료는 구리한테 많잖아. 어떻게 꾸밀지나 얘기해보자. 귀신의 집. 그거 말고 이 씨범바야! 이미 여기가 귀신의 집인데 뭐하러! 에이, 그건 개성이 없잖아. 그래도 우리가 명색의 귀신인데 너무 뻔하다. 아휴, 뭐 할 수 없지. 그냥 메이드 컨셉으로 가자. 특별히 메이드복은 내가 만들게. 헛소리! 내 던전에 레이스 하나라도 보일 시 내 놈 머리털을 하나하나 뽑아다 귀신 모발 투건을 만들어버릴 것이다! 뭐? 그 전에 네 대가리 먼저 박제해서 벽에 걸어줄까? 뭐시? 그럼 이 몸은 그 전에 내 놈 등가죽을 벗겨 가죽 투건을 만들어버릴 것이다! 뭐? 그럼 나는 그 전에... 결국 캠플인가? 베터... 야 구리야! 나 글루건 좀! 구리! 이 몸에겐 준유록색을 갖다 바치도록! 구리야! 나 리본 끈! 엇! 구리! 이 색이 아니다! 샵 A1D76B색을 주도록! 구리야! 구리! 구리야! 구리! 구리야! 나 세련되면서도 앤티크한 피킹가 위쪽! 구리! 이 몸에겐 46년 된 벽돌에 살짝 곰팡이가 폈을 때 나는 색을 갖다 바치도록! 무슨 소리! 던전은 먼저 차지하는 귀신이 임자다! 둘 다 꺼져 뒤지기 싫으면... 뭐라? 정녕 내 오른손에 깃든 흑염룡이 날뛰는 걸 보고 싶은 것이냐! 안 되겠다! 야 구리야! 나 쇠파트 하나만 줘봐라! 구리야! 어? 구리야 왜 나와있어? 이건 또 뭐야? 너희 또 뭔 짓을 한 거야! 선생님! 이게 다 얘네 때문이에요! 저는 예쁘게 꾸미고 있었는데 얘네가 막 낙서하고 더럽혀서... 뭐시? 이건 이론과 현실에 억압돼 있던 내 이들을 던전을 누비는 거친 몬스터로 표출시킨 작품이다! 다들 멋지게 꾸몄네. 수고했어. 응? 이게 뭐가 멋져요? 완전 중구난방에 게시판도
하나 안 채웠는데. 게시판은 지금부터 하나씩 채워가면 되지. 구리야, 카메라 하나 꺼내줄래? 응? 자, 모두 여길 보고 하나, 둘, 셋 하면 찍는 거야. 자, 하나, 둘, 셋.